새해 들어서 첫 만남이네요. 1년 만에 만났나요?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 안 지났지만 세상은 우리 철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아니지만 세상은 양력으로 하니까 다 신년 시무식, 신년 하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머님께서 한국, 미국, 일본 그게 주요 3개국, 섭리의 3개국이잖아요.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 장자권. 그래서 주요 3개국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신년 하례식을 양력으로는, 철력으로는 이제 아버님 기원성, 저 성탄일? 여러분들이 천일국의 철력은 음력이 아니에요. 알죠? 축복 과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님 천력은 아버님 성탄일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그런 달력을 만들면 양력에, 음력에, 천력에 혼돈이 오잖아요. 그리고 천력의 달은 일주일이 8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이 아니고 안시일까지. 그래서 8일로 구성된 달력이 아버님 제세 시에 한번 그 모형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하면 요일도 바뀌고 혼돈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 태어나서 단기가 서기로 바뀔 때는 2333년이 서기였고, 그리고 기원전 AD에서 BC로 바뀌고 할 때도요, 그런 거 바뀔 때도 최소한 30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천력 시대니까 그렇게 많이는 걸리지 않겠지만, 지금은 혼돈기이기 때문에 부모님 제세 시에 아버님 계실 때, 음력으로 우선 당분간 써라. 그래서 지금 천력을 음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음력이 천력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일주일도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안식일, 일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8일째가 안시일이에요. 모셔주는 안시일까지 찾아서 일주일이 8일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력 달력이 구성되는데 지금은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 아버님 성탄일이 2월 20 2일인가? 그렇게 될 거야, 아마. 21일인가? 21일? 21일. 그날이 천력 1월 1일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을 그냥 천력 1월 1일을 해서 부모님도 그냥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력, 음력, 천력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양력의 신년 하례식. 그래서 이제 3개국의 지도자를 불러 모으셔서 어저께 천정궁에서 어머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사역자 카톡방에 이미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읽었겠지만, 올해, 어머니께서 2018년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천도궁은, 부모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중심의 자리에 서서,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 교육을 시켰고, 163 나비작전으로 자기가 지금 430가정 종족의 명단을 교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름은 없어도 집 칼날에도. 그래서 430가정 163 나비작전으로 다 확정이 돼 있고, 요번에 부모님 성탄절 천력이 오기 전에 지금 신종족정 메시아 간판을 지금 현판식을 하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연계 역사가 달라져요. 그렇게 섭리적으로 종족적 메시아 선포식을 하고 나면 확장, 전도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뤄놔야, 왜? 아버님은 연계에 가시면 교회로 찾아오는 것보다 신종족적 메시아 간판, 그 가정교, 혼독 가정교회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조상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닦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신년이 되니까 어머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어머님 말씀 전에 내가 새해를 되면서 생각을 한게 천성경에
영생을 위한 지상생활이에요. 767쪽이네. 29번.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디서부터냐? 세상을 이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악하고 그것을 그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없고 거기에 동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천국에 어울려서 탈 수 있는 내가 안 돼 있다면 천국이 와도 그 천국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제 우리 천복궁은 새해에 옛날 아버님이 성원하신 교회 구본부교회 청파동 1가 71-3인가요? 그 청파동 구본부교회에서 영신식에 참여하신 분도 있죠. 갑자기 번개팅이에요. 번개팅. 교사님이 아 영시를 어떻게 철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력으로 새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모님의 성원하신 출발점 거기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거기는 이제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15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사모님도 거기 딱 앉아서 생각하는 게 첫 마음에 영신식에 기도하면서 닿는 게 천일국 나라잖아요. 천일국의 천국인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인이 됐는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천일국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던 어디에 있던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과연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이제 몸들이 아프니까 그럼 과연 하늘이 바라보실 때 내가 건강한 사람인가.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응?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아 그러면 우리가 왜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어? 누구든지 이렇게 있으면 본인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진짜 괴롭지 않고 천국인인가? 나 자신을 되돌아서 물어볼 때 응?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행복하지 않다. 그럼 무엇 때문에? 힘으로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2018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일국 백성으로 되려면 기존에 살았던 습관과 기존에 살았던 생활 환경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바꿔야 되잖아요. 응? 근데 통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응? 부정적이에요.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아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고 내가 위에 세워야 되니까 밑에 사람들을 다 시비를 걸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남편 때문에 그 아들 딸 때문에 응?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다. 누구 때문에? 저 애들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저 남편 때문에 피곤하고 우리 종족들 머리 아프고 응? 그렇게 다 누구나 타락한 문화에서는요. 자기는 위에 세워놓고 자기는 천국 백성이요. 근데 다 밑에 달려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뭐 보편적으로 그렇죠. 응? 내가 누구 때문에 못 가졌고. 근데 근극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응?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죠. 생각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었고 내가 없었으면 아들, 딸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응? 내가 먼저 버리고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보람이 오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응? 인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태초에 아버님과 축복받고 나서 아버님과 일문일답을 할 기회가 안 많잖아요. 일문일답을 했던 데가 내가 35살, 34살 됐을 때 한남동에서 아버님하고 일문일답할 기회가 있었어요. 응?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일생을 살아온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기의 삶을 가지고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의 변명은 안 해봤어요. 어차피 넘어갈 길이라면 내가 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족도 있고 주위 만남도 있고, 응?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들을 다 좋은 사람 만들려면 나만 바뀌면 돼.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만나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너 때문에 하니까 나 자체도 불행하고 내 주위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생각 바꾸면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나와의 삶. 그래서 아버님도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본연의 나. 본연의 나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이라는 건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내셨을 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란 얘기는 부모님 말, 하나님의 말이 그냥 내 말이고 하나님의 눈빛이 내 눈빛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우다 보면 요새 신생아가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아기가 눈이 마주치죠? 하면은 빠르르 웃어요. 응?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서 바라보고 깍 하면 걔도 같이 동시에 깍 하고 웃어요. 100일만 지나도. 지금 한 달만 지나도 그래요. 응?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응? 장로님 권사님 다 가서 여러분들 장로님 딱 해봐. 눈이 뜨웅그려져가지고 응? 안 오시죠. 그게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을 만들어놓고 믿음, 응? 신앙은 신앙이라 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말씀이 됐고 내가 얘기하는 걸 믿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사랑이었고 응? 내가 얘기하면 하나가 돼서 따라왔어요. 복종하고 분열이 없었어요. 타락함으로 응? 우리 믿음으로 의심하게 되고 따라가야 되나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순수한 태어났을 때 타락의 혈통이 있는데도 그렇게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순수함을 부정적인 타락의 혈통의 후손이라는 것을 긍정하게끔 내가 시인하는 얘기가 다 거꾸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언니가 지나가다 쳐다본 것도 시비.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나한테 와서 깍꿍 했을 때 자기가 공명은 못 해주고 저거 나를 어떻게 보고 저라는 거야? 이라고 또 시비. 나 때문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행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님께서도 한 생각 바꾸면 간단한 것을 그 한 생각 바꾸는 것이 6,7년 걸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천일국 6년이 와가요. 6년이에요. 6년이 인간 창조예요. 그럼 5년 동안에 버릴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딱 맞으면서 내 본연의 행복, 하늘이 깍꿍하면 내가 같이 응? 아버지하고 깍꿍하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 순수한 나였나. 2018년에 우리가 절대란 말을 붙지 않아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공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놓고 생각하니까 내한테 너무 모순이 많은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을 한들 인간의 한계잖아요. 하늘의 축복이 크지 내가 계산해서 얼마나 계산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2018년을 맞으면서 본연의 나, 하나님과 공명할 수 있는 나, 그것을 갖춰놓으면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하나가 메시아를 인류 앞에 보내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는 거잖아요. 참부모님을 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그로말마마 인류를 중생한다, 거듭나게 한다. 그 얘기는 사랑의 화신체로 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축복가정인데 내가 사랑의 화신체가 내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태양이 비치면요. 태양빛이 다 투명하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75억 인류가 구원되는데 우리가 태양빛이 같이 부모님을 닮은 발광체가 돼 있다면 아무리 악한 요소도요. 못 견디고 슬슬 도망가고 내 주위에 선한 것만 모여드는 거예요. 나한테 0.01%도 악한 게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와서 긁어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지나가요.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그걸 이렇게 막 뻥튀기 하거든? 그러면 착 와서 붙는 거예요. 사탄이는. 그래서 새해는 긍정적인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언어부터 그렇게 바꾸라고 했지만 이제 마음에 아예 그래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축복가정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짜 우리 딸 잘라놨다. 우리 아들 잘라놨다. 응? 저 아들, 딸을 낳아놓고 기쁘다. 기쁘다.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로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저분하게 해놓을 수 없죠. 그러고 내가 대충 막 어? 세수도 안 하고 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모님의 대신자, 어? 왕자, 공주라면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가꾸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들, 딸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격이 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 같은 건 다 떠나요. 그것을 찾아가자고 왔는데 1706년을 맞기 전에 이제 신중숙 메시하고 아버님이 이제 직접 찾아오시는 조상들도 회원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불러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안 일어나요? 지저분한 데 오겠어요? 절대 선령이? 마음이 응? 오히려 뭐라 그러면 조상들이 와서 도와줘도 흠, 안 도와줘도 흠.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줘도 손해, 안 도와줘도 손해면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언니, 이것 좀 같이 청소 좀 할까? 아니면 이것 좀 들어줘. 그래서 들어주면, 응? 그쪽은 가볍게 들고 나한테 무겁게 들었다고 시비. 응? 그러고 또 이제, 응,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줄 것 같다고 시비. 사람인 나도 그렇게 시비 걸으면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도와줘도 손해, 안 도와줘도 손해면은 아예 보이면 도망가고 싶지. 멀리 눈에 안 띄고 멀리 어떻게 돌아갈까. 그 궁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을 갖춰서 서 있으면 응? 사탄이가 근접 못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여러분들 절대 선령이에요. 절대 선령들이 무한히 축복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주고 싶죠. 생명까지도 자식을 위해 주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 절대 선령이에요. 절대 선은 악은 0.00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귀된 영이라면 절대 선권내는 영 무한히 축복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체율? 야 진짜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내가 맘먹은 게 아닌데 물부터 축복하네. 그래서 집안에 놓고서 집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기 전하거나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어? 내 몸 하나 우리 남편이나 아들, 딸 하나도 단정하게 어?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천일국의 전통법의 기본은 인사예요. 근데 부모님 제세 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정 훈독회를 가면 손자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나와서 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못 봤어요.
경배를 드리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지? 천일국의 인사법은 경배예요. 그 여러분들도 경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일국의 축복가정을 하면서 사모님은 우리 애기들 어려서부터 경배받았지 인사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요일날 오면은 교구장님하고 사모님 앉으면 경배해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가면서 우리 딸도 부모님한테 같이 경배하고 엄마 아빠 앉으세요. 그러고 경배하고 뽀뽀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고 가죠. 그렇게 경배법이에요 인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응? 애기들을 그냥 학교 갔다 와 잘 자 이건 사탄. 그냥 세상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 수련할 때 애기들 보고 아침에 바쁘다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 안녕히 주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경배하고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경배하고 가서 자라고 그랬어요. 응? 부부지간에도 응? 같이 응? 한 침대에 자지만 응? 옛날에는 부부가 맞경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되기 전에 참부모님이 같은 위상의 권의 참부모로 자리를 잡았을 때 경배가 없었지 참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경배하고 저기 천정호 입궁하고 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같이 참부모로 같은 격에 갔을 때. 그 여러분들이 아직 그 격이가 안 됐다면 부부가 맞경배를 하세요. 그런 걸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 천일국의 법을 가정에서 이제 지켜나가야죠. 신종족 메시아, 응? 혼독가정교회 신종족 메시아 간판 걸어놓고 천일국 법을 지켜야죠. 빨리 현편식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경배하면서 생활하는 거.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보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급선할 것이 부부지간의 경어를 쓰겠지만 애기들한테도 반어? 반어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명령하는 언어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이 정도. 응? 그리고 어느 정도 나가서는 어떻든 집안에서는 응? 우리 몇째 공주님 아니면 우리 왕자님 야단칠 땐 야단치더라도 응. 어떻게 하세요? 엄마 좀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바빠요?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언어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예전에 살았던 나 관습과 습관, 내가 타성에 젖어서 살았던 거, 행복은 누구로부터 문제라고요? 나예요, 나. 괴로움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해야죠. 해방을 해야 되니까 언어부터 바꾸고 습관을 경배 문화로 바꾸세요. 아이들이 안 하면 엄마부터라도 참부모님 편안히 주무세요 하고 경배하고 주무세요. 아침에 참부모님 응?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경배하고 이제 신중적 메시아 혼독가정교회 걸어놓고 경배 문화예요. 아버님 계실 때 혼독회 할 때 천정궁에 여러분들도 가서 봤을 거예요. 손주분이나 자녀님들 들어오면 꼭 다 경배하고 나가죠. 어디 먼저 볼 일이 있다고 나갈 때도 경배하고 나가지 그냥 인사하고 나가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럼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지 실천을. 그래 애기들 보고 집에서 경배하고 수련 온다고 엄마 아빠한테 경배하고 온 사람 그랬더니 두 명인가 있더라고요. 교회 학교에도. 응? 인사는 갔다 오면 하죠. 인사는 하더라도 방에 들어와 앉으면 경배를 받았어요. 교장님 사모님은 지금까지도 경배 받아요.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 친구들 엄마들이 우리 집에 가면은 뭐 절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응? 토요일 일요일 올 때 그 집에 안 가냐 그런데 자기들은 절 문화를 안 가르쳤으니까 그 집에 가면 절하고 왔다고 이렇게 했다고 걔네 엄마 아빠한테 절했다고 응? 우리 집에 오면 절해야 돼 그러고 쌍둥이가 친구들도 다 시키는 거예요. 참부모님한테 경배하고 우리한테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쌍둥이네 집에 갔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절을 하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집에 놀러 안 가니? 그래서 쌍둥이 집에 놀러 간다면 한 사람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천일국
여러분들 163 나비작전 해서 주위에 번식했어 봐요. 430가정 걱정 없잖아요. 그 누구나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렇게 경배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통을, 하늘 전통을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세상의 전통 앞에 밀려서 하늘 전통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늘 전통으로 세상 전통을 이겨나가야지. 그래서 뭐 크고 뭐부터가 아니라 이제 본연의 나, 나를 찾고 우리 가정을 찾는데 2018년을 신경을 쓰시다 보면 종족적 메시아는 되지 말라고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절대선영 210대까지 거의 다 회원했잖아. 210대까지 회원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몇 줄기 했어? 김우라 몇 줄기 했어? 305나 305대까지 했어요? 그러면 한 몇 줄기 했어요? 8줄기면 그러면은 8명이네? 16명이에요? 8명이요? 8명이라고 봐도요. 네 줄기라면 엄마 아빠 응? 그러니까 네 줄기라면 8명이지 한 대가. 그러면 300대까지만 해도 3824 2400명이요. 그죠? 그러면 430가정 몇 개나 했어? 2400명의 믿음의 아들 딸이 있어요. 430가정 종족적 메시아 너들이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 내가 선포시켜 줄게. 명령하면 충분하겠죠? 묶어서 응? 한 줄기에 한 대에 210대까지면 210명이잖아 한 대에 응? 한 대에 8줄기가 가면 두 줄기 해서 두 사람이 하나씩 데리고 오세요. 그럼 4명씩만 해도 800명이요. 왜 해놓고서 안 부려먹어? 청평에 가면 얘기하더라고요. 조상들이 안 불러주니까 다 일하고 있더라고. 근데 불러줘도 기대가 돼야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영의 역사는 아버님의 부활론을 보세요. 그죠? 영계에 가서 속죄 역사를 지상에 육신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지상인이 대신 조건을 세워줘야 부활이 일어나요. 그럼 내가 430가정을 하기 위해 이러이런 조건을 세워놓고 협조하시오. 그러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교구장님이나 사모님 가정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아들, 딸을 내가 대충 적었는데 200가정이 넘었어요. 그래서 적어보고 아 그러면은 430가정이니까 230가정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갔는데 40명씩 해도 그죠? 다섯 대면 충분하죠.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쌍도 있지만 혼자 오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도 나도 간다고 그래서 10대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450명이 근데 온 사람이 500명이 넘으니까 4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 축복은 해놓고 아까워서 그럼 230가정만 할까? 그러니까 또 혹시 중간에 실족될 수도 있고 조상 구원받고 싶어서 왔다면 250가정 하자. 축복비 내줘야 되지만 그래 250가정을 놓고 하겠다. 200가정은 그 보훈교회 식구들 응? 믿음의 아들 딸로 삼으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450가정이 됐죠. 근데 이제 3대까지예요. 3대까지. 내가 믿음에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 또 전도한 사람이 더 전도한 사람. 그래서 협회가 3대까지 이제 정리를 해요.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정리를 착 하면서, 권정남이가 정리를 하면서, 사모님 이상해요. 뭐가? 그러니까. 3대가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2대도 어디서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430가정을 하려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나한테 다짐을 하고 해야 하겠다 결심이 있으잖아요. 내가 결심을 하는 것이 50%예요. 결심하면 50%는 넘어간 거예요. 결심이 안 돼서 방황하는 거예요. 응? 결심을 하고 나면 50% 결심을 했다는 얘기는 계획이 기와집을 졌다 부셨다 수십 번을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누구?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회원한 절대 선정들이요. 가까이 있는 내 직계 아들, 딸. 우리는 교구장님과 직계 아들, 딸, 종족들 몇 사람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시할 것은 이제 명령이에요. 내가 조상 회원을 해서 내가 부모니까. 우리도 8줄기 210대까지 회원한 조상들 430가정 하는 데 와서 협조하셔야 완전 구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 지상과 맞닥뜨려야 영계에서도 고개 들고 부모님 옆에 갈 수 있습니다. 협조하십시오. 명령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정해놓고 어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협조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성교 반대나 뭐 같은 거 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11대가 왔잖아. 명령을 해야죠. 하늘의 선주권을 형성하기 위한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도 하나 사고 없이 매끄럽게. 그 자꾸 이제 3대권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840가정이 넘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3대권이 전도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30가정 종족 메시아 선포식만 하고 그 사람들 안 했어도 돼요, 숫자로는. 근데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 더 기쁘시지. 아, 그래도 살아서 믿음의 아들, 딸들이 살아서 전도 안 하고 쉬지 않고 그래도 많이 해놨구나. 감사하다. 이래서 빨리 선주권을 이뤄야겠구나. 그러니까 840가정이 넘었어요. 우리는 누군지도 몰라. 3대권에 사실은 협회 등록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아서 163 작전으로 찾다 보면 나는 그걸 미처 다 찾지 못하고 한 거예요. 찾아보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2018년은 2020까지의 부모님의 국가복귀 기준이잖아요. 국가복귀 기준은 종족적 메시아가 신종족적 메시아 선포식이 사상가정이잖아요. 그 기대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복궁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것이 사역자 공부시키면서 163 나비작전에서 이미 분위기를 다 만들어놨어요. 내가 지금 축복가정에 살고 있는 사역자가 살고 있는 주위에 내 종족들 430가정 명단을 다 작성해봤다면 종족이 되든 주위 사람이 되든 명단을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구장님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그러면 이제 선포식을 얼마를 놓고 하냐. 실체 지금 다 이렇게 이름은 있지만 실체로 올 수 있는 가정은 나는 10가정이다. 20가정밖에 없다. 그럼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도와서. 그 선포식을 하면 그 역사하죠. 근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역사한다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을 만나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느껴야 신나죠. 신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어머님이 이번에 신한국 가정연합 신이라는 것이 귀신 신자예요. 신난다. 얼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가 있다. 얼이 있다. 신난다. 그거는요. 몸은 있지만 마음이 무한대를 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에 충만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자들이 애기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신나요? 아팠지만 걔 바라볼 때마다 깨물어도 싶고 막 얼마나 너무너무 예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신나야 돼요. 그럼 하고서도 힘들지 않아요. 경제적인 거? 어떤 사람은요. 할 준비도 안 해놓고 돈 있어야 하죠.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미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내가 선을 겨버렸는데 조상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지 그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계시가 와요.
아,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정성 들이면서 응답을 받으세요 해야죠. 내가 이미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는데 조상들이 어떻게 도와줘. 세상이 주인인데 종족적 메시아가 본인이 선포해야 되는데 지가 못한다고 조상들은 다 준비해서 8줄기 350대까지 했다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못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뒤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 뭐야? 그럼 나를 왜 헤어냈대? 응? 우리 메시아는 가짠가?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일이 안 풀리고 주위가 자꾸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원래 얘기를 밟아가면은요, 괴로움이 없죠. 똑같은 괴로움이 나타나도 성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한테 부정적인 것이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닥치면은, 응? 그래, 아버님이 그러시잖아요? 불교에서도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면 그걸 불교에서는 인연설이라고 그래요. 응? 나와 인연이 있지 않고선 돌뿌리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아버님께서도, 응? 우리도 청산 지어야 할 내용이 없이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 아버님께서 길 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빨리 가면 더 큰 사고가 있을까 봐 막았다든가 더 축복으로 말씀을 하세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더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근데 더 넘어져서 다쳐서 무릎이 깨졌어. 어?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럼 아프죠? 그러면 재수 없게 이 돌뿌리가 걸려서,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때 넘어지지 않고 도로로 나갔으면 그때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자기 앞에 가던 사람이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아, 그때 넘어진 것이 나를 살렸다 생각하면 그 피나는 게 재수 없다고 하겠어요? 재수 있다고 하겠어? 이야,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사고 날 건데, 응? 막아주셨구나. 이야, 이거 피 흘린 게? 이거는 완전 나를 목숨을 맞바꾸는 살려준 거네? 땡큐다, 땡큐. 진짜 감사하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뭐랄까? 영안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무지가 사망이잖아요. 자기가 무지한 건 모르고 자꾸 원망하는 거야. 그래, 긍정적인 사람은, 아, 무슨 뜻이 계시걸래 저를 여기서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저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그런 신앙을 하면은, 응? 일이 자꾸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온다고 그랬죠. 원망하면 원망할 영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자꾸 집안을 뒤엎는 거야.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사라지는 2018년 신종족적 메시아는 우리 아버님의 유언이야, 유언. 그건 숙명이잖아요. 그게 누구나 다 해야 돼. 그래,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게끔 지금 천복궁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족적 메시아 혼독가정교회 간판을 빨리 다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서 1월 5일 날 그 천일국 지도자들 신년 하례식 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카톡에도 있지만,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은 인터넷으로 7대륙에 그 생중계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 독일, 뭐 유럽에서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3시입니다, 4시입니다 하면서.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저 축복가정에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이 75억 인류가 있는데, 응? 축복받지 않은 사람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예? 네? 축복받지 않은 사람도 사람이요? 뭐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사람은 많죠. 75억 인류가 있죠.
근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은 축복과정이에요. 축복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많죠. 그럼 이제 자꾸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축복과정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무술년을 맞아 기필코 하늘이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삼은 인류 한 가족의 그 꿈을 실현하는 기초 단위가 국가복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축복 가정이라는 말이 정착해서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는 기초 단위는 응? 국가라는 얘기예요. 가정만 가지고 있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가정도 파헤치면 끝나잖아요. 근데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 주권이 침범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가 축복 가정들이 정착해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국가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에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도 있죠. 인류 한 가족의 그 꿈을 실현하는 기초 단위가 국가 복귀예요. 어머님 말씀은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상태로는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전 세계 축복 가정들과 전 세계 75억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알아서 그 꿈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 충신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행복이 있나, 이쪽으로 가야 행복이 있나 계속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참부모에 의해서 거듭난 축복가정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이웃과 종족과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책임을 해야 합니다. 그 기본 단위가 종족 메시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정한 2020을 놓고는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국가복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적인 축복과정, 종족 메시아 책임을 한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대로 따라하게 되면 너희들에게도 하늘이 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나는 세계 섭리의 중심 나라인 한국과 일본, 미국을 통해서 신종족 메시아를 성공한 신한국가정연합, 신미국가정연합, 신일본가정연합을 어떻게 세상 앞에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보여줄 것인가를.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륙으로 보아 다섯 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담당하기보다는 다섯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면 다섯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는 나라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한국 가정연합의 회장을 이성 회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님은 신한국 가정연합의 신종종 메시아가 성공한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로 전 세계가 따라하라 할 수 있는 모델 나라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델 나라가 되기 전에는 모델 종족이 나와야 되잖아요. 신종종 메시아. 그러면 이제 모델 가정. 그러니까 그 나가선 모델 가정 전에는 모델 천국인.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돼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찾고 종족을 찾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좀 가속도가 붙으니까 국가 섭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부모를 모시는 생활이에요. 아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행동을 해야죠. 5년 전부터 내가 주문한 것은 우리 가정연합은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기독교도 성신의 부활로 성령의 부활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데 성신 성령 역사가 있어서 부활돼서 313년 만에 기독교로 공인이 됐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내려오면서 인간 중심한 기독교는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 많은 착오와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성직자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만 재림 메시아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 여자였습니다.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는 남자 혼자 가지고 안 됩니다. 여자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간 가운데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나온 것이 기독교 기반이었는데 지금도 저녁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했습니다. 저녁잠이 너무 길어 새날을 맞아야 되는데 새날을 맞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밝혀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시대에 참부모님을 중심한 섭리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내가 독생녀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성직자 모임이죠. 성직자들은 환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은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인류에 대한 희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지구성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합니다. 지구가 없는데 인류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로 주시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후손,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이 일당백이 되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진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일당 100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 나와 남편과 아들, 딸 4명이면요. 한 사람이 100명씩만 들고 오면 430 가정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종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 큰 나라도 5개 지구로 나눴어요. 미국이라는 대륙을 봐 5개 지구로 나눴습니다. 50개 주나 되는데 그들의 결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다하는 미국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 회장 한국은 어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일본은 내가 지금 현 체제로 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중심국가 3개국이 한 체제로서 한 기구로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총진군하는 자세 세 나라가 3위기대가 되어 서로 소통하며 실적을 공유하며 주어진 기간에 120%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일본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륙으로 보아 5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지금 신일본 가정연합 회장을 독군으로 임명했습니다. 독군으로 세계 일본 회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1지구는 부회장 자격으로 다나카, 2지구 책임자는 내가 지금 조금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내가 본인에게 말도 안 하고 내가 바꿨습니다. 배형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이름이었나 봐요. 배형주. 3지구는 고토다. 4지구는 김만진, 5지구는 박종필, 그리고 신인일본 가정연합의 부회장을 둘 두었습니다. 신임 부회장의 이성만, 아까 제1지구장을 부회장 겸 1지구장으로 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도 국가복귀를 향해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도 5지구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일본에서 수고한 송영천 회장을 여러 가지 말 못할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선학학원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한국 전 세계에 있는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 대학원을 한 체제로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아버님의 천일국의 우리 2세 교육 그걸 이제 보급하라 그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님 성화 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님 성화 후에 하나하나 어머님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종족 메시아, 신은 여러 새로운 신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하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을 남길 수 있게끔 내가 수련원 안에 무엇을 짓겠다고 했습니까? 천보원.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다 그곳에 등재되는 영예로운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머님 말씀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고 조상예언을 다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종적 메시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 공부를 해서 내가 무장이 된 상태에서 163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들 딸부터 적고 종족을 적고 그것이 모자라면 내 주위
살고 있는 집을 빨간 데면 파란 데면 아마 아파트를 해서 무슨 아파트에 101동, 102동 뭐 해가지고 몇호몇호 해가지고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집에 오는 우편물 보고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 놓고 기도하면 영계에서 역사를 만들어 내야지 어떻게 돼요? 없는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러나 훈독가정께 종족적 메시아 행판식을 해 놓으면 역사가 바뀌지 않겠나. 그래서 참그 단계별로 3년 동안 천복공원 잘 준비했다. 그럼 신족적 메시아의 훈독가정교회에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면 거기서 차고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신년 할애식을 끝나고, 점심을, 만찬을, 천정궁에서, 어디 설렁탕인가? 거기, 매그놀리아의 설렁탕 같아요. 그거를 이제 먹고. 그리고 내려와서 정심원에서, 30분? 찬양. 정심원에서 찬양은 처음이래요. 거기서 다 공직자들 정심원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와서, 윷놀이. 근데 윷놀이는 그냥 제비 뽑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아무 표나 받아서 여덟 팀으로 해가지고 윷놀이 게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윷놀이 게임을 해가지고, 1, 2, 3, 4에서 또 8등까지. 여덟 팀으로 나눴어요. 여덟 팀으로. 다 지도자들이니까. 그리고 8등이 있는 게 아니고 1, 2, 3, 4, 밑에는 다 5등이야. 다 5등. 그래가지고 똑같이 다 상금을 주셨어요. 근데, 사모님은 5등 했어, 5등. 교구장님은 3등 하시고, 이제 지도자들 다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5등 한 사람들도 상금이, 4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도자들 멀리서 오고 수고했으니까 부모님이 새해에 경력금으로 주시는 거겠죠. 근데 교구장님이랑 내거 합쳐서, 보니까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우리는 일요일 날 1200명, 1500명 오는데 1000원씩을 줘도 모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바꿔서 오늘 하면서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여덟, 스무 명. 근데 20명 정도면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온 사람만 1000원짜리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숫자에 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부모님이 주신 그 돈은 여기 1000원이 1000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헌금의 손길은 여러분들이 조상의 역사할 때 여러분들 11조 하잖아요. 다음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11조를 하면 이 10만 원하고 90만 원하고 남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원의 정성이 90만 원을 커버해요. 그러면 10만 원에 만 원이 9만 원 이상 가치가 나죠.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님 앞에서 하달되는 돈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그 돈이 그래서 저는 부모님 앞에 새해 받으면 이렇게 이제 5만 원권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바꿔서 왔지만 그걸 다줄 사람 몇 사람 그럼 5만 원씩 주면 8명밖에 안 되잖아. 그럼 누굴 주겠어요? 다 받고 싶지. 그래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지갑이나 그리고 귀한 데 놓고서 1년간 그거는 쓰기보다 여러분들이 표상 마음의 다짐으로 나를 다지고 우리 가문의 일이 다 풀리게 하는 그런 기준의 물질이 마음은 그렇게 다지고 물질적인 거에 축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놓고 영육을 다지는 데에 표상으로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어떻게 쓰시더라도 그래서 지갑에 놓고 있거나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주시면 그걸 다 조만 교회에 있을 때는 만 원짜리를 바꿔서 같이 다만 원씩 줬는데 여기 천복궁은 만 원씩 바꿔도 국한 돼서 주면 참소 받고 천 원씩 해도 줄 수가 없어. 그렇게 교구장님이 오늘은 선교사만 주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이제 나갈 때 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2018년도는 진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끔 교구장님 그 포커스로 했던 대로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중심은 우리가 하늘을 향한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교구장님이 여기 하늘이 보낼 때큰 중심을 심을 때 자로우로 눌려서 꽃도 떨어지고 잎도 자르고 열매도 떨어졌어요. 실족되지 않고 끝까지 신종 쪽쪽 메시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어떤 뭐 조직이 바뀌고 뭐가 바뀐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정성들이면서 성공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힘, 하늘만이 운행할 수 있는 힘, 그런 것을 내 밭을 잘 갖고 나가는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축복가정 자녀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적마다 면목이 없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정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부모님 그토록 소원하셨던 조국 광복을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은 기필코 신종족정 메시아로서 훈독가정교회 신종족 메시아의 현판을 걸고 주위의 영계 역사를 유발시켜서 저희들 하나님 마음 놓고 참부모님 운행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할 적마다 채찍을 가하시고 저희들 효정의 삶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2018년 한 해 동안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저희들이 드리고 싶고 모시고 살고 싶은 그 심정이 하나 되어서 이 천복궁을 넘어서 온 대한민국의 부모님의 사랑이 아버님 가득 찰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상대하실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발걸음이 되고 손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2018년 한 해에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어떤 사정과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더라도 부모님만큼 이 나라를 붙잡고 통곡하시며 정성 드신 분이 없었기에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아,